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탈모에 대해서 모발 의식에 대한 정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마가 얼마나 넓은지에 따라서 답이 좀 많이 달라지긴 하거든요. 이마가 살짝만 높아도 한 1, 2cm만 높아도 또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높은 헤어라인 교정의 경우에는 한 3, 4천모 정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3천모, 4천모 정도가 높은 라인을 낮추는 헤어라인에서는 많은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발이식에서는 1cm 혹은 1.5cm 이상 줄이지 마라라는 게 과거 한 10년간 불문율처럼 모발이식에 있었는데,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낮출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원로 선생님들이 1cm 이상 혹은 1.5cm 이상은 내리지 말라, 우리 교과서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2cm, 2.5cm, 3cm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난이도는 굉장히 올라가요. 수술의 난이도는 올라가고, 왜냐면 우리가 지킬 땅이 점점 많아지는 거거든요. 1cm만 낮추면 여기만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면 되는데, 두 과목에서 만점 받는 거랑 열 과목에서 만점 받는 거랑 다르잖아요. 영역이 넓어지면 지켜야 될 영역이 많아지는 거니까 100점 받아야 될 영역이 많아지는 거죠. 라인을 낮추는 수술을 할 때 뭐 많게는 한 4, 5cm도 사실은 낮춰는 봤고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한 2cm에서 3cm 사이, 2cm, 2.5cm 정도, 요 정도가 제일 뭐 헤어라인 낮추는 수술로 우리가 정의를 했을 때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축 수술할 때 그걸 되게 불안해하세요. 과연 그 안 된다던데? 특히 이게 뭐 의견이 좀 다르잖아요. 모발이식의 밀도는 이마축 수술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낮출 때는 안 돼. 혹은 모발이식을 할 때도 이만큼 내리는 게 너한테 얼굴엔 더 맞겠지만 기술적으로 안 돼 해서 하고 싶은 걸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미리 자가검열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더 내려드리고 싶은데 딴 병원에서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얘기가 보수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저는 원하시는 게 뭔지 많이 물어봐요. 최악은 리터치를 조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발이식을 했다고 전체가 막 다 이상하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비는 게, 살짝 밀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는 게 최악의 상황이고, 그때는 이제 거기를 보충하는 리터치 수술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 고려하면 되거든요. 물론 라인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 리터치 수술할 확률이 조금씩 높아진다고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하고 싶으시면 그걸 하고 최악의 경우 리터치를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낮출 필요는 없겠지만 진짜 내가 이걸 너무 하고 싶고 미적으로도 그게 맞다면 저는 라인을 좀 내려서 수술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뭐 고밀도 대량 이식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수술한 분들 많은 분들 사진 보시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으시면 라인을 내리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헤어라인 교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